아, 그냥 자세 보여준 거예요. 무슨 TV예요? 아프리카 TV요. 이제 뭐예요? 말왕 켜주세요. 네. 오빠 군대... 네, 혹시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? 한 달 밖에 안 했어요. 아 진짜 운동 좀 배우실래요? 좀 배우셨어. 아 그래요? 네. 오케이 그럼 제가 그럼 즉석 트레이너 좀 할게요. 조금 촬영해도 돼요? 뒷모습. 네, 뒷모습. 네, 뒷모습. 네, 네.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?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. 어깨 넓히려고. 어깨를 넓히고 싶다. 네. 어깨 같은 경우에는 좀 숄더 프레스로 들어보셨어요? 예. 좋아요. 오케이 숄더 프레스 좀 배워볼게요. 혹시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? 74에 76kg요. 어허. 좀 나오시죠. 오케이. 형님한테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, 숄더프레스를 하실 때, 만약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셨죠? 예. 만약에 이 각도를 맞추실 거면, 어떤 각도를 맞추실 거예요? 똑바로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90각이 돼요. 직각. 근데,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려보세요. 팔을. 쭉. 자, 쭉 올려보시고 다시 내려보세요. 다시 올려보세요. 자, 어느 부위가 굉장히 다시 또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? 여기서 걸려있을 때. 어느 부위가 또. 이쪽이요? 이쪽 어깨 말고. 어깨는 아, 당연한 거고. 또 다른 부위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요. 이쪽이요? 그 등. 아. 등이 위로 쭉 올리면 휘다가 내리면 또 아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깨 가동 범위가 좋으면 직각을 하는 게 좋은데 일반인들은 가동 범위가 안 나와.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직각으로 올라가잖아요. 앉아보세요. 이 상태에서는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없게 돼있어요. 그냥 고정이 돼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쭉 올려보세요. 쭉 올리게 되면 엄청난 아치가 돼버려요. 게다가 지금 아치가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직으로 서있죠? 불안정한 자세가 되면서 나중에 무리가 많으면 이게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만요. 이거를 좀 경사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럼 누워보세요. 아, 좀 이제 올려보세요. 더 편하죠? 그쵸. 편하게 어깨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운동하실 때는 직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보상작용을 생각을 하고 해서 이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좋고 잡아보세요. 자, 그립 종류를 아셔야 돼요. 이게 오버그립이에요. 이게 오버그립. 이게 뉴트럴 그립이에요. 이게 뉴트럴은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중립이에요. 중립 모양인데 이 중립이 우리 어깨에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차이인데 손목이 언더냐, 오버냐, 중립이냐 차이인데 항상 중립, 유출을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. 오케이?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이렇게 팔꿈치가 안으로 그쵸?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유출을 그리고 해주셔야 돼요. 이건 어깨가 그럼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. 올려보세요.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올리느냐,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희는 어깨 운동하고 싶잖아요. 너무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쪽이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. 특히 상두근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 이완 됐을 때 어깨를 보호해 주지만 수축을 할 때는 오버로 잡아주는 거예요. 오케이? 다시 내릴 때는 유출 그립을 해주시고 항상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울수록 어깨를 보여주는 힘이거든요. 다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오케이? 다시 쭉 올려주시고 모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자, 이것을 형님은 초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좀 작아요. 그래서 좀 제가 무게 있는 걸 해서 좀 75 운동 한번 해볼게요. 10kg? 10kg 꺼나요? 10kg도 있나요? 10kg. 오케이. 아까 여기 올려서 시작하기 전에, 그쵸? 지금 무게가 작아서 올리는 건데, 나중에는 무게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올려요. 그런 경우에 하나씩 무릎 앞에다 올려주세요. 오케이? 다리랑 같이 들어올리세요. 아니죠. 한 손씩. 다리를 총 차서 올려주세요. 이것도 퉁 차서 올리셔야 돼요. 나중에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누우시고, 그쵸? 아까 한 것처럼 딱 10개만 해볼게요. 자, 업. 오케이. 자, 침 내쉬어야 돼요. 다시 내리고. 내릴 때 다시, 그쵸, 버리면 안 돼요. 이제 업. 자, 지금 올라갈 때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아줘야 되는데, 앞으로 지금 여기서 모아주면 안 돼요. 네. 내리시고. 괜찮아요. 자, 두 개 됐어요. 하나 더. 자, 업. 오케이. 하나, 같이 내리세요. 네, 두 개만 다릴게요. 두 개만. 쭉. 자, 형님, 보세요. 내려보세요. 지금, 위치를 그리고 유지하다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, 그러니까, 눈높이라고 했어요. 눈높이에서 올라가면 그때 이 오버를 올려보세요. 아니. 자, 형님, 이 상태에서 바로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, 올려보세요. 이 상태에서. 오케이? 다시 내리고,
다시 쭉 올려보세요. 이 상태에서. 오케이? 다시 내려 딱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혼자서 형님. 어? 오케이. 좋아요. 하나만 더. 하나만 더. 올릴 때 숨 내셔야 돼요. 다시. 오케이. 다시 하나 더. 올릴 때 숨 내셔야 돼요. 오케이. 좋습니다. 내리십니다. 되게 힘들죠? 예. 근데 형님, 이걸, 이걸 두 개를 스스로 지금 어깨까지 변착을 시켰잖아요. 스스로. 이게 좀 적은 거예요. 그래서 좀 무거운 무게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